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어제 종일 치지고 볶고 했는데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좋은 한주 되시고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안테나 툼을 이제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아서 잘라주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꽃은 한참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꽃대가 하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에서 없는 줄 알아, 사그러든 줄 알았더니 꽃대가 이렇게 하나가 숨어 있어요. 이거 꽃대예요, 이거. 아우, 이거를 또 잘라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거 아시죠? 그때 괜히 하면 안 되는 거를 인디고 비올라 알바 원종이에요. 원종을, 하나, 두 개. 이에 이제 그거에다가 돌에다가 살짝 반수경식으로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던 아이. 네, 초기에는 그래도 수태가 수분 보습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제 앉혀 주었고요. 일단, 요건 두 번째 아이고. 이게 세 개. 비올라 인디고 알바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잘못된 애들 요리해주고. 그때. 요 카틀레야 그때 물 사고 났었던 거예요. 루브라, 디포 루브라. 이거가 정말 좋았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됐어요. 명보가 꽃을 터트리네요. 보이시죠? 명보 꽃을 터트리고요. 네, 요 아이 이렇게 보라색처럼 이렇게 꽃을 터트렸다가 두송이가 지고. 요 위에서 하나 더 올라오고요. 요 밑에서 지금 또 하나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파피오페들럼 장판두라는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도 다 되어 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 거미란도 칠러칠러스죠. 거미란도 이렇게 두고 보았는데 잘라 주어야 될것 같고요. 네. 이게 요 거미라는, 네, 잘못됐어요. 올 여름에는 요 아이는 잘 견뎌졌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그때 떨어졌었던 거 카메라를 안 켜고 수태를 살짝 대고 이렇게 주었거든요. 거미라는 뭐 물에도 강하지만 건조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는, 잘못되었어요. 저 아이는. 네. 요 아이도 똑같이 뒤에 수태를 살짝 대어서 느껴지시죠? 바삭바삭한 거. 네, 그랬었고요. 루덴마니아가 꽃이 올라오네요. 덴드로비움. 아니야. 빨래로시스. 원종 루덴마니아. 네, 요 아이 이제 요 위에 카틀레아들. 그래서 요 카틀레아가 자꾸 틀어져서 이거를 분주를 해야 되나. 이렇게 꽃이 피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요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JU1013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네. 요 아이는 미니종 두 개인데, 이게 오래 지금 피지 않았고요. 네, 왈캐리 하나가 요거 이제 꽃은 얘잘안 피는 유묘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싼 대신에 오래 걸려요, 꽃을 피기를. 그런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렇게 여배품으로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좋아하시고요. 요거도 지금, 꽃은 안 피었고요. 벌브 하나 이쪽에 보이시죠? 저쪽에 하나 나오고, 요쪽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해고판을 안 데워도 될것 같고요. 비올렛이야, 원종이고요. 이 아이가 온시 프리마토 카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초기 두 개가 나왔어요. 대부분 두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쪽에 두 개죠. 밑에 하고. 올라오고 있고, 저쪽에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요거는 어제 노바디 그린 니글인데요. 꽃이 피면 예뻐요. 근데 이제 요거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살아남아 있고요. 요 아이도 원종인데, 팔레립스 코르세노비스라고 해서, 근데 황금 오접들이 다, 조금, 잘못돼. 그리고 보면 이 아이가 여러분들 그때 새쌍둥이였었던 거 아시죠? 쓰리고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쓰리고아. 그게 지금 살아남았거든요, 요 아이는.
요 아이 하나 모아두고 보면 되는데, 하나, 두 개, 세 개. 얼키리아나 교배도 다 죽어가더니 앞에서 하나 나온 게 생생하니 이쁘네요. 그때 당시 쓰리과를 달고 있었던 모체고요. 이 아이가 젤로 조금 시름시름해요. 보세요. 제일 작은 거, 둘째,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첫째 이렇습니다. 쓰리과였었던 아이 기억하시죠? 살아남았어요. 수태와의 전쟁. 수태는 치워도 치워도 뭐라 그래야 돼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이 아이들도 다 이렇게 미니였었던 애들, 잘못된 애들 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어제 한 가지 수확이라고 하면은, 우와! 어머, 어제는 이거 덴파레예요. 덴파레인데, 미니 덴파레인데, 요거 하나 꽃이 나온 걸 발견했었는데, 오, 요것도 나왔어요. 분명히 어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스 화분으로 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덴파레가 이렇게 꽃을 올려주었고요. 네, 카틀레아 와나리. 예, 카틀레아 와나리는 조금 원종이고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예, 촉을 하나 내주고 있어요. 네네네. 블루 사파이어가 굉장히 튼튼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로 옮겨주고요. 저는 치우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절 대품 아시잖아요. 계속 여름에 물러서 애를 먹더니 지금 여기서 고아가 두 개가 나왔어요. 야, 밑에서 나오던 게 이게 보면 세척이 무르고 무르고 또 무르더라고요. 지금도 수태가 이렇게 말라 있는데도. 네. 이제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예, 고아 잘라서 해줬었던 거. 네. 보기에는 저기 같아요. 골드스타 같아요. 요거는 환타지하고요. 아이고. 이거 정말 작은 거 큰 촉에서 떼서 이렇게 두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물을 주는데도 물이 말랐네요. 네네네. 여기에 이렇게 두고요. 요 아이가 그 대품 피백기예요. 근데 아직 예, 꽃은 안 보여요. 올해 꽃을 안 주려나 봐요. 요거는 네. 파리시. 요것도 녹아 내렸네요, 요거. 요, 네스터 알바인데, 요렇게 충실하게 신화를 주네요. 예. 요거는 오렌지라는 아이였어요. 근데 꽃대 달고 있으면서 이렇게 됐고요. 철피 잘 자라고 있고요. 네네. 요거 신화가 하나 올라왔었는데, 예, 이게 말라붙었죠. 이런 건 살 떼줘야 되는. 이게 그냥 저절로 그랬으면 괜찮은데 물이 묻어서 약하게 말랐던 아이들은 살짝 제거해줘야 볼브가 제대로 크거든요. 네네. 어제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그냥 두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도 이 아이가 예, 화포를 잡았어요. 여기가. 꽃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제대로 지금 앉혀야 되는데 요래 두었고요. 이 한번 보세요. 이게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고아로 돼서 고아가 하나 여기는 두 개가 돼 있죠. 또 두 개나 있죠. 이렇게 고아가 이렇게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여러분들도 고아는 많이 받고 이상현상들을 많이 칸칸이 꽃이 피어야 되는 아필레움 한 대짜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새 신화도 올렸죠. 이쪽 원 뿌리는 죽었지만 새 신화가 뿌리를 이렇게 충실하게 내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너무 꼬인 아이들은 건조해서도 이렇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너무 휘어졌다 싶은 아이들은 보고 이 아이들도 다 펴졌죠. 삐뚤어졌죠. 예, 이렇고요. 이 아이는 마카이 파리시예요. 꽃대로 사용했었던 데서 고아가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꽃대여야 될 아이들이 그 내년에 필 꽃들이 다 고아가 나와버리면 네. 요거는 안 왔으면 만둔대요. 신화가 하나가 이렇게 좀 물 그거 해서 잘못되면
이렇게 무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속에서 새로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요 아이들은 멋무르고 말랐다고 이거 탁 잡아 채버리면 안에가 툭 불러져서 새로 성장을 못하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이건 4개나 나와요, 신화가.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리트리플러럼이라고 나팔순석국인데 보세요. 막 고아들 또 났죠? 그래서 막 신화들이 나오더니 그 밑에서 신화가 나와서 이게 물렀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또 신화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크겠냐고요. 네. 예,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난 데서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아이는 정말 저도 처음 보거든요. 충실하게 크지도 않고 원래 꽃을 내년에 꽃을 주어야 될 애들까지 지금 다 이렇게 돼버려서 네, 희한하게 이렇게 나팔순석군 니트위플로름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 신화가 프리밀리엄이 10개가 나와 있었는데 더 나왔어요. 지금 자세히는 안 세어봤는데요. 언뜻 봐도 10개가 넘어요. 네, 그죠? 프리밀리엄. 네, 요거는 아너스멈이에요. 요거는 네스터예요. 그러니까 네스터는 다 충내기를 했는데 한 줄기가 너무 실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화가 하나, 아싸 하나 더 나오네요. 가을 신화가 파랗게. 잠시만요. 네, 그 네스터 세미알바와 네스터 그러니까 파리지 세미알바와 예, 아너스멈 세미알바를 했는데 이렇게 70cm까지 기는 그 네스터 있었잖아요. 네. 신화가 하나 나오네요. 요거는 프리밀리엄. 네. 요거가 한 대가 충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하나가 나오다가 요건 짧아져서 길다가 말았어요. 돌이 에리데스 오드라타가 촉은 하나 더 나오더니 원촉이 잘못된 데서 촉이 하나 나왔죠. 네네네네. 네. 이 아이들이 되게 예민해요. 한번 손대면 구독자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지만 튼실하게 올라오죠. 아가 삐졌어. 야, 1년 동안 안 움직여. 야, 이러시고. 로드겟이 이게 되게 예뻐서. 예. 네. 티크목 부작인데 두 개가 있고요. 네, 이 아이, 예. 카노사 호야. 이러고 있고요. 대부분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코, 골드블러썸 코간에가 부악하고 저기, 예, 소요. 요거, 네, 드림 요렇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네. 요거는 원더랜드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 아이도, 요 아이가 부악이고, 저 아이가 대옥이구나. 그렇거든요. 네. 고아들도 무지무지 많이 달려있고요. 네. 아마빌, 미라석곡, 덴시플로럼 저렇게 크고 있고요. 요 아이가 그래요. 요 아이가, 이 아이만은 나한테 안 왔으면 했었던 네스트가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신화 한번 보실래요? 둘, 넷. 열 개가 넘어요. 작은 애들이 얼마만큼 클지 모르지만, 이 아이와 같은 네스터예요. 엄청 70cm까지 자라는 이 아이인데, 예, 고아도 두 개 달리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거의 꽃도 잘 못 피우고 그랬었던 아이가, 나눈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하고 작았었거든요. 이 채가. 근데 이렇게 신화가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꽃을 못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이렇게 신화로 갔나 봐요. 열 촉이 넘어요. 그 다음에 고아를 두 개나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신화를 내게 자를까 하다가 너무 에너지를 자르나 싶어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에서 두 개씩 나오고 두 개씩 나온 데서 또 나와버리면 그래요. 이 아이도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는데 이걸 하나 불러 여기서 제가 무기선가 하나 불어먹었었거든요. 여기선가, 예, 여기서 불어먹었어요, 여기서. 그 옆에서 이제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아, 이 아이 이름 잃어버렸다. 아는데, 뱅뱅 돌아요. 어떡해요. 그 노라, 크리산수. 덴드로비온 크리산수. 아이고, 미치겠다. 예, 이 아이들은, 예, 꽃을 한번 피웠던 아이들이고,
예, 축을 낸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너무 싱싱해서 꽃이 다시 나올 애들인 것 같아서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매화호야. 꽃대가 졌었는데요. 하나를 잘라먹었는데 이 꽃대 또 하나 나왔죠. 여기 또 하나 나왔죠. 예, 수태에다가. 저는 다 수태에다가 하는 편이거든요. 이 아이들 파멜이라고 이렇게 해놨었던 아이들 이렇게 크고 있어요. 신화 나오고 있죠. 예, 이 아이는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여기서 밀고 나오니라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카틀레아 팻말이 없네요. 네 이렇게 좀 잘못된 아이들은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새로 나오는 거에 중이에요. 보세요. 이 아이가 되게 잘 분간을 못 하겠다면 밑에를 보면 이제 그 하얗게 뿌리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진한 거예요. 만일에 잎이 없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를 버리려다가 그걸 확인하니까 뿌리가 있어서 두었거든요. 네. 이 아이는 제가 5년인가 키웠는데 꽃대를 만들었는데 네, 이러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건드려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새 순들이 올라와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앵석공녀. 이 아이도 이 아이 이름은 그 대명석공하고 교배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뽀미드벨. 이 보세요. 이렇게 이 신화가 말라가면서 잘못되어서 말랐었던 이 부분들이 다시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라서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으면 이거 쏙 뽑아버리면 이 안에까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라도 남겨서 예, 다행이고요. 이 아이는 플레니아늄이라고 저기서 신화 두 개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위에서 찍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 고아를. 꽃은 안 피고 얘가 고아만 냈거든요. 이렇게. 신화는 여기 있고요. 아직도 깍지가 있는 것 같은. 이게 그 또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다 보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약은 농약을 정식으로 두 번이라 횟수를 떠나서 쳐주어야 된다고 정기적으로 쳐주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리씩 두 개 이제 세 개 떼어서 해놓은 거. 저런 것들은 이제 요런 아이들은 두었다가 저렴하게 나눔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촉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요 아이도 아너스멈이에요. 아너스멈. 네. 요거는 파리시 올라왔네요. 요 아이도 파리시 올라왔어요. 파리시 올라왔어. 요거는, 예, 단엽. 소엽 중에서도 단엽용. 요 아이도 파리시에요. 예. 그때 이게 같이 공유했었던 부분이죠. 네. 요 아이도 올라오고 있고. 요 아이는 황혼데, 예. 요렇게 새 촉이 밑에 올라오고 있죠. 다시 좀 자리를 잡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성이라는 아이를 요렇게 작은 데 이래 놨었어요. 어저께 이제 보면 다주아님도 그러는데 코간에가 그렇게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되게 무르더라고요. 이건 이제 코간에 아니고 금체인데 또 이렇게 두었거든요. 예, 코간에 잘라서 이렇게 두었는데 한번 다 말랐어요. 물러졌는데 이거 다시 또 위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 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예를 들어서 올레티아인데 저는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그닥 잘 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 꽃을 저는 못 봤고요. 네네네. 비올라 알바. 예, 이 아이 비올라 알바 그때 그 촉 분리해 놓은 거 하면 안 됐었는데 그냥 밤에 무심코 만지작거리다가 네. 네. 호접들도 살아남은 아이들은 위에 뿌리들이 충실히 올라오고 있고요. 요것도 금체인데 금체는 이제 노빌 알바 원종이니까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것도 돈 얘기하면 25만원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프리즘 아니 이거는 포켓너브인데 긴 포켓너브인데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 대신에 다 고화가 돼버렸어요. 네네네네. 고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꽃이 피어야 되는 꽃대거든요. 보시면은. 네네네네. 꽃대로 피었었던 아이들 중에서 제가 이거 자를 때 블라인드 현상에 의해서 꽃이 핀 것 같은 부분들은 너무 바짝 자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런 말씀 한번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런 자른 꽃대 옆에서 그 이런 거는 고화가 나오면은 개체수를 늘린다 하지만 꽃이 피어야 될 아이들이 꽃으로 안 되고 이렇게 고화로 돼버리면 예 꽃대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어디서 꽃을 필까요? 예, 씨는 하나 올라오고 있고 하나가 이렇게 충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크에 심은 아이들도 바크 양에 따라서 물에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물량이. 요건 덴파렌데 신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 또 신화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몬테아졸인데 뒤에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뭐 모축에서 진행을 하면 계속 진행이 되면 여기서 자르고 또 나오면 자르고 자르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아이도 그렇게 해서 세 개가 있었던 아이인데 다 잘랐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몬테아졸이 그래서 잘라내 버렸어요. 네 촉을 잘라서 물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요. 요 아이는 내나 사각속꽃 파메리 종류인데 요 버리려다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요 아이도 그런 식으로 프리즘하고 요거는 상가랑 무지예요. 상가랑 제 거 있는 거는 아유 잘못됐다고 하나 찾아줄 수 없는 상관왕들이 너무 어린 것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참 힘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프리즘 아니 상관왕 무지 그 다음에 프리즘 저 고아 뗀 거 하나 저기다 해서 이렇게 같이 두었어요. 그래서 어제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요 아이들도 지금 그냥 원일리폼 종류인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이고 백두대엽이 물렀고요. 이 아이는 수정이라는 초연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물을 제가 보세요. 신화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건 이제 저거 왈케리아나 교배인데 예, 저 아이는 살아남아 주었어요. 네, 요거는 체리우드라고 체리우드 교배라고 이 벌브가 되게 튼실하게 예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두었는데 지금 신화가 이제 하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세인트 안드레 두 개였었던 거, 예, 저지렸냐고 반반 갈랐고요. 네네네. 예, 요 아이도, 예, 파멜이라는 아이고요. 요건 나비수국인 거 아시죠? 예, 예. 판타지아 세촉 하나 올라오고요. 요거는, 요거는 내나, 아너스몸인데, 아너스몸에도 여러 개체잖아요. 굵은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또 잊어버려. 지구 페달리움 그 이름 따로 있잖아요. 지구 페달리움인데, 보라색으로 하는 그 이름인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아이들은 바크가 많잖아요, 화분에. 그래서 그냥, 예, 생각나면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대가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구 페달리움이 나오는 철인가요? 여기, 헤테로카소품이랑, 파리시하고 촉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철피 어떻게 되셨어요? 철피 저는 이게 두 포트 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한 20cm 커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촉을 낸다고 두었고요. 네, 이건 안셉스 교배 같은데 이렇게 카틀리아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덴드로비움 미인 쪽에 가까운데 얘가 1월성이었던가 그래요. 1월성인가 그래요. 이렇게 예. 다 이제 신화들 올리고요. 예, 예. 원종료 필리피덴시스 요 아이도 예, 그 포모슴 종류라고 포모사의 종류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신화가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거 아시죠? 호접나 하나 둘 셋 네 쌍둥이, 네 개 있는 아이, 두가 지금 네 개 있는 아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스콘바키아인데요. 스콘바키아가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근데 새총 나오는 거 여기 보이시나요? 요 안에, 요 앞에 조그만하게.
네. 스콘바키아가 안 나누고 싶었는데 대품에서 예. 라이좀 자체가 이렇게 뿌리 줄기가 썩어서 안 나눌 수가 없었어요. 요거는 넬리아인데 한 1년을 잠자고 있다 이래 나오고요. 이거는 무명이었었는데 되게 꽃이 예쁜 아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베시 시싱엔세. 아 이게 너무 많이 걸었죠 이게 지금. 이 아이들 또 철피하고 이렇게 걸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걸어두었고요. 무조건 어제 걸기 시작했었어요. 요거는 8대. 요거는 1월성 1월성. 요거는 저거 저거 황월 황월. 요거는 저거 저기 저기. 아이씨 뱅뱅 돌아요 그거. 마이보이. 예. 네. 보세요. 요것도 스콘바키아에 스콘바키아가 지금 4개 있는데 다 찾아 보여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고페달륨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게 새 벌브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물을 위에서 주어서 새 벌브인데 요 안쪽에서 터져 나오면서 꽃이 피어 있었던 아이군요. 전에 피었던 아이라서 새 꽃 대는 아니고요. 지구페달님도 새 벌브에서 옆에서 저렇게 꽃대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살짝 옆으로 보면. 네. 아누스는 그 다음에 이제 다 말하기 시작하면 한두 꽃도 없어요. 여기도 결국은 아직 안 치워져서. 네. 요거. 그거. 알케리아나 교배 종이에요. 그니까, 이 옆에서 이렇게 신화들이 충실히 하나에서 두 개가 똑바로 올라와 있어요. 요것도 하나 올라오고 옆에서 또 나오고. 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되게 이쁜 아이예요. 보라색. 그래서 여기다 걸었는데도, 보세요. 스콘바키아가 지금 모아놓으면 네 개인가 되는데요. 스콘바키아 중에서도 되게 이제 큰 아이들이에요. 신화 이렇게 충실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쁘죠? 요 마카이 파리시 내난사라 뒤에 내난사라 핑크 뷰티 대나무 섞고 죽어가는 거 살렸고요. 예, 저거 이름 몰라요. 저거 이름 몰라요. 저기 지금 저렇게만 대충 해놓았어요. 아저씨가 다시 해준다고 하는데 어제 종이를 움직였는데도 종이를 움직였는데도 이렇게밖에 결과가 나지는 않았어요. 네네. 또 저쪽 베란다에 또 있고 고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볼게요. 온시 여기 물에다 둔 이 아이가 저거 드림인가 그렇는데요. 이 아이 이름은 없고요. 이 아이는 원종 산채품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요거가 덴드로비움 미인이라고 망명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다고 하는데 잎이 이렇게 크고 예뻐요. 네. 호저 이 아이 고아 달고 이렇게 있어요. 저 아이는 벌브를 두 개 내주어서 이 아이가 보라사골라 종류이거든요. 요 아이 이제 집으로 가져왔고요. 여기가 공기가 좋기 때문에 초기 이게 하나 났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보세요. 요걸 하나 내고 여기를 또 내고 있죠. 여기. 요거 요거. 요거 내고 있고 요거 내고 있고. 지미니 크리컷. 맞네요. 지미니 크리컷. 보라사볼라 지미니 크리컷. 이원에서 구매했었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이원에서 구매를 했는데 화포가 사그러져 버리네요. 이 아이는 왈라시. 엘도라도라고 보이는 아이인데 요거서 벌분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온갖들 하는 애들. 복리 그리산숨. 아야야. 드리스 독성 드리스 독성. 여기 가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복륜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가격이 있었던 아이예요. 그런데도 이제 신화가 여기서 하나 조그맣게 올라왔죠. 여기.
이 아이가 예, 올라온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여기를 엄청 많이 없애고 치우고 했는데 다시 또 고아 떼서 다시 하고 있는 거 분이 또 늘어났어요. 어차 요거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 이것도 진짜 금세 좋았었던 비쌌던 아이인데 진짜 아이고야. 그래도요 이렇게 노출한 곳에 이 아이들이 엄마 하고 엄마 힘내세요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배달려. 요거 링고 스타일에서 코로세올리티스 요게 이제 자꾸 떨어지네요. 여기에 장판두란 요 위로 꽃이 떨어져서 보세요. 네, 장판두란도 오래갑니다. 네. 세상에 기대하지 않았던 덴파레가. 네네네. 요거는 올라왔냐? 올라왔냐? 이렇게 피고 있어요. 예쁘지? 요거는 잘라줘야 될 듯해요. 그죠? 요거도 잘라주고 요거도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며칠만 더 보고요. 예. 요거는 하나는 링고 스타일리스요. 한쪽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걸 자꾸 여쭤보시는데 뭐 이렇게 꽃은 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크리스텐소니아나 이런 아이들이 같은 종류인데 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니까 안 가져가시거든요. 불락되었어 말봐요. 장소석호 브레메리 아늄. 네. 블레니 아늄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브레메리 알 브레메리 안 요거 지금 꽃 두 개 피려고 요거 크고 있고요. 잘 말라요. 부작이라서. 네네네네. 요거는 원종. 저쪽 베란다에 또 한참 산재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좋은 하루 되시길, 좋은 일주 되시고, 네. 항상 우리는 건강도 파란 신호등, 모든 것이 파란 신호등이기를 바랍니다. 해그린TV였습니다. 그린라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